자, 보면 네 번째 거. 2과에서 총 이제 7군데로 나눴는데 1-1234, 2-123 해서 7개인데 1-4. 봅시다. 자, 막 어디를 막 돌아다니고 있다, 그지? 자,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너무 작나? 적당하나? 괜찮아요. 괜찮아. 아, 좋다, 눈이.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을 걸어 다니면서 inspiring walk를 했다는 거지. 막 이렇게 좀 기분 좋은 그런 산책을 했다는 거야. 영감을 주는. 자, 이건 또 왜 ing야? 영감을 주는 능동이지. 얘가 주는 거잖아. 그지? 자, 우리 1과에서는 아까 뭐 배웠더라? ED? 어, 자, ED 들어가는 거 기억력 테스트. 뭐 있었지? 1과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뭐. 그지? 잘, 조직, organize 나오는 거 하나 있었는데? 아. Spelling이 어려워? organize. 어, 아닌데? organize. 아, 이거 맨날 타이핑만 하니까. organize 쓰고, 여기 뭐 나왔지? 명사? argument. 자, 이게 있었어. 그래서 되게 잘 조직된 논쟁이었어. 이건 뭐 쓸까? ED를 쓰는 거야. 이거는 이 논쟁은 잘 조직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ING는 이게 뭐 해주니까 이렇게 되지. 자, 세 번째 날가보죠. On the third day I started my trek from 숭례문. 숭례문이네. 숭례문. 그지? 숭례문에서 출발을 트래킹 시작했고. 자, 콤마 위치 이렇게 썼네. 자, 이렇게 콤마 위치 쓰면은 명사가 선행수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뭘로도 유명했다지? 남대문. 그렇지. 숭례문이 남대문이지. 그리고 자, 이 동사를 물었어. 병렬이네. 이거겠지? 그리고 남대문 시장까지 걸어갔다. 자, 남대문 시장 엄청 넓지, 그지?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찾아 나올 수가 없다는 남대문 시장으로 갔어. 자,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팔아. 8만 원 그랬어. 그러면 실제로 얼마에 살 수 있다? 4만 원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8만 원인데 아, 진짜 특별히 같은 고향이라서 10,000원 깎아줄게요. 바보 당하는 거야. 오, 나도 거기 살았는데 옛날에 2만 원 깎아줄게. 안 돼. 그래서 절반을 깎아줬어? 그러면은 그냥 보통 한 거고 절반 이하로 깎아야지 실제로 이제 딱 그거야. 그 이제 하나의 룰 같은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분에 관광에 그냥 사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남대문 시장으로 걸어갔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에서 이렇게 traditional market이다 그랬고 전통시장. 자,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with가 많이 나오는데, 자, with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with 뭐 하면은 뭐뭐 와 이런 뜻도 있고, 뭘 가지고 이런 뜻도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 복잡한 거지. 세 번째로는 뭐가 있다면 있었다면은 가정법으로도 쓰여. 그 다음에 분사구문으로 쓰이지. 그래서 with 다음에 with 목적어 이렇게 분사 이렇게 나와서 뭐 한 채로 뭐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이제 보면서 뭘까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자, 실력이 짧으면은 뭐 뭐야 가게를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가게와 함께 하거나 뭘 가지고 뭐 함께 이렇게 돼 버리겠지. 그런데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고, 그러다가 실력이 늘면 이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지? 나 까먹었다. 뭐였지? 가정법. 와, 제대로 듣고 있네? 요즘 네가 안 자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 그지? 그래서 가정법은 뭐야? 가게가 만 개가 있다면,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내가 좀 가정법 배웠다 그렇게 써먹으면 되는데, 아무데 써먹으면 안 되겠지?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with 다음 목적어가 있나 봐, 명사가. 주주주주. 명사 있네? 그 다음에 뒤에 분사가 있나 봐봐. 분사 있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럼 분사구문이구나. 그러면은 얘가 이거 한 채로 된 채로. 자, 포인트는 이제 이게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 자리가 현재분사과 과거분사과인데 이거는 얘가 이거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목적어 보호인데 주어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능동 진행이면 ing고 수동 완료면 과거분사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이 스탠드 하다는데 어떻게 해석이 돼? 이런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는 채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줄지어 서 있는 채로 어느 의미야? 진행의 의미지. 진행의 의미지, 그지? 얘가 줄지어 있는 능동은 아니잖아. 진행의 의미니까 이렇게 ing를 쓰면 돼. 그리고 이건 무슨 동사? 서 있다?
자동사. 자동사니까 과거분사는 쓸 일이 없지. 그지? 그래서 이 가게들과 스토어는 가판대, 길거리 그 포장마차 같은 그런 스토어들이 쭉 서 있는 채로 이렇게 되는 거지. 길 따라서. 자, 이제 남대문 시장에 간 거야. 그리고 분위기를 즐겼다지. crowd of 하면은 이 뭐니 떼거리의 사람들. 사람들 떼거리야? 사람들 떼거리야? 떼거리 사람들이야? 뭐 하기 나름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더를 쓰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떼거리의 사람들 이렇게 되고 사람들 떼거리 이렇게 돼. 그래서 뭐 아마 무리의 사람들과 이제 분위기를 즐겼다지.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lively가 나와. 자, 저거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썼어. 이건 동사로서 살다지. 형용사로서 살아있는 이런 뜻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이런 뜻. 그럴 때는 alive라는 것도 살아있는이고 living도 살아있느냐. 얘 자동사. 어? 자동사. 살다. 타동사도 돼.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더래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They lived a happy life ever and ever after.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딱 하나의 명사. life라는 명사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기도 해. 그 이외에도 취할 수 있지만 거의 다 live a life만 타동사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자동사니까 얘는 거의 99% 자동사로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형용사로서는 살아있는에서 이것도 살아있는 이것도 살아있는이지. 그래서 얘는 그냥 뭐뭐가 살아있었다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명사를 못 꾸며주는 거, 명사 못 꾸며주는 걸로 쓰이고, 얘는 뭐 살아있는 living things 이렇게 하면 생물이잖아. 얘는 무조건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쓰이는 거. 얘는 live 하면은 살아있는 뭐 이런 명 뒤에 있는 뭐 그런 것도 되고, 뭐 음악이 라이브다 뭐 이럴 때도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요 두 가지에서 중간 형태대로 쓰이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쓰면 저 ly는 이렇게 ly를 써버리면 이거는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해. 그래서 생생한, 생생하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주 살아있는 분위기, 생생한 분위기. 이때는 형용사를 쓴 거지. 자, 그런 분위기를 즐겼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원드가 아니고 완드지. 돌아다니는 거야. reconstruction 분사 이렇게 되겠지? 도시의 섹션인데 이 섹션 한 곳인데 다시 재건설, 재건축, 재건설 됐나니까 과거분사겠지. 자, 그런 곳을 돌아다녔다는 거지. 도시 그 이렇게 벽이 재건설된 부분을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남산 이렇게 그 경사로 쪽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 뭐죠? 비탈길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남산 그 비탈길에 이렇게 벽을 다시 세워놓은 그거를 따라서 걸어갔다는 것이. 거기에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고 과거니까 were 써야겠지. 복수 were. 워즈 쓰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산 정상이지. 서밋에. 자, at이라는 게 있고 이제 on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전치사는 뭘까? at, in, on 중에서? 영어에서 어느 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at을 가장 많이 써. 그지? 자, 사람이 왔어. 야, 사람이 저 문 앞에, 집 앞에, 집에 사람 왔다 할 때 뭐라고 쓸게? at the house, at the gate. 있다. 이렇게 써.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냥 대충의 방향이야. 그냥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디? at the house, at the gate. 이렇게. 어느 쪽에, 어디에 이런 말이 되는 거야. on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딱 붙어 있을 때 쓰는 거지, 그지? 뭐 예를 들면은 어디에 왔어? 뭐 어디에 온다고 그럴까? 뭐 어디에 붙어야 돼? 야, 모기가 있다. 어디? 벽에 이랬어. 벽에. 그러면은 벽에, 벽 쪽에 하면은 at the wall 이렇게 쓰겠지만 보통 벽에 붙어 있어 하면 붙어 있을 때 보통 쓰지? 그래서 on the wall 이렇게 써. 그래서 보통 on이라는 것은 붙어서 있을 때 어디에 이런 말이고 그냥 대부분의 어디에 이럴 때는 at을 가장 많이 쓴다. 자, 여기서도 자, 여기는 on을 썼고 아까 at 어디 갔어? 그 밑에 비지털. 비지털 at.
왜 이렇게 안 보여? 바로 밑에 문장 첫 번째 줄. 여기에?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에? 아, 여기 있네. 자, 위에는 all을 썼고 여기는 as을 썼는데 바꿀 순 없을까? 저게 맞을까? 저것만 써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이것은 as을 썼어. 뭐야? 산 정상에 했어. 그래서 as을 썼어. on 써도 될까? 써도 되는 거야. 정상 위에 이렇게 할 때는 on을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그냥 정상 쪽에 이런 개념이야. 그냥 대충 정상에 정상 쪽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꼭대기에 하면은 on을 쓸까? as을 쓸까? 둘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 꼭대기 쪽에, 꼭대기 쪽에, 꼭대기에 이럴 때 방향으로 쓰면 as을 쓰는 거고 딱 그 정상 위에 뭐 이런 거. 저 산을 가다 보면 돌을 이렇게 쌓아놓잖아. 야, 나도 저기다가 소원 빌고 돌 하나를 그 돌탑에다가 쌓았어 그랬어. 돌탑에다 쌓았어 했어. 그럼 돌탑에다가 할지 전시사 뭐 쓸 것 같아? 이건 딱 바로 위에 올렸지? 그러니까 보통은 on을 쓰는 거야. on a pile of rocks 뭐 이런 식으로 쓰겠지. 너는 어디다 올렸는데? 나도 뭐 거기에다가 나는 그쪽에 나 그냥 그쪽에다가 대충 올렸어. 뭐 그쪽에다 놨어 그럴 때는 그냥 at을 쓸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 정상에 정상 쪽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다 on을 써도 되고 그래서 정상 쪽에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다는 거고 먼저 이걸 보면은 이제 from 나왔는데 뭐 to는 없나? 없네, 그지? 자, from이 나온 거는 which 문장에서 뭐가 빠져가지고 그렇지. 자, which에서 주어는 뭐야? 이거 주어고 동사는 뭐야? 이거지. 이거는 뭐 dash쯤 되겠다. m-나 뭐 그 좀 길다, 그지? 그러니까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무슨 타워야 이거? 남산 타워겠지? 남산 타워를 남산 서울 타워 뭐 이렇게 칭하는데 얘가 rises 올라와 있다. 하늘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주어 동사인데 완벽하나? 완벽해? 이게 무슨 동사인지를 빨리 파악해야지. 자동사잖아. 올라가다라는 자동사잖아. 주어 자동사니까 완벽하지.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다가 위치를 썼어.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 선행사가 있단 얘기지. 선행사가 뭐란 얘기야? 남산타워가 하늘 쪽으로 향해 있다. 어디에? 산 정상에 그렇게 됐잖아. 그럼 얘를 뒤로 빼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지? 이게 올라와 있다. 산정상에서부터 올라와 있다. 아니면 산정상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전치사가 뭐가 필요하겠어? 산정상을 the mountain summit 하니까 on the summit에 되고 아니면 at the summit에 되고 아니면 산정상으로부터 올라왔다면 from the summit에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뭘 선택했어? from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from the summit, from the mountain summit and so tower rises upward toward the sk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from 필요한 거고 which를 쓸 수 있는 거지. 자, 관계되면서 which니까 여기 that로 쓸 수도 있나? 할 수는 있지. 대신 점수를 포기해야겠지. 그지? 자, 콤마가 있으니까 which만 써야 된다. 그래서 that 안 된다. 두 번째, 뭐 다음에는 관계되면서 that은 안 쓰더라. 전치사 다음에는 안 되더라.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from which만 되지 from that은 안 돼. 자, 여기다가 꼭 that을 쓰고 싶으면 방법이 있지. 이 전치사를 맨 뒤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that 쭉 하고 the sky from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간 건 타워 설명하지? The city is most recognizable landmark. 그러니까 이정표인데 가장 눈에 띄는 인식할 만한 이런 말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거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on이라는 거는 남산 경사 on을 썼어. 왜? 경사지에 그 위에 이렇게 벽을 설치했지? 자, 그래서 on을 쓴 거야. 저럴 때는 at보다는 on이 좀 더 좋겠지. at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은 위에 설치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접촉해서. 자, 그 다음에 나는 또 즐겼던데 enjoy 뭐 이렇게 적이다. 보통은 이제 뭐 이제 웬만큼 이제 영어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이제 깨닫는데 동사 다음에 이렇게 to를 목적으로 해서 뭐 하는 걸 뭐 하다 이렇게 쓰느냐 ing에서 동명사에서 뭐 하는 걸 뭐 하다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이제 뭐 이걸 외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제 이해하면 되긴 돼. 그래서 보통은 ing는 다 과거야.
했던 거를 나타내. 이거는 미래야. 할 일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말하자면 호프 같은 거 봐보자고. 난 바란다야. 뭐랑 결합할 것 같아? 자, 못 외웠다 치보자. 난 요번에 시험 잘 치는 거 바래. 나는 멋진 남자랑 결혼하는 거 바래. 이랬어. 뭘 쓸 것 같아? 툴 쓰겠지. 앞으로 할 일이니까지. 자, 인조이를 썼어. 즐기다야. 난 뭘 즐겨 이랬어. 무슨 말이야? 난 즐겨. 난 담배 피는 거 즐겨. 술 먹는 거 즐겨. 지금 거 즐긴 거지. 그러니까 보통 ing 되는 거야. 그래서 외웠으면은 외운 대로 하는 거고, 못 외웠으면 못 외운 대로 ing를 쓸까 to를 쓸까 결정하면 돼. 그래서 to가 대부분이니까 ing 쓰는 걸 외우라고 그랬지? 그래서 ing 쓰는 거 내가 외울 수 있을까 모르겠다. 오랜만에 외우는데 기억이 안 난다. 봐, 외우면 이게 한계인 거야. 그렇지? 메가 패스 CDRPPPQ 금방 생각났어. 내가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영어 수업 그만하고 은퇴하려고. 그치? 자, 그래서 주로 mind 꺼리다, enjoy 즐기다, give up 포기하다, 하던 걸 포기하는 거야. admit 인정하다야. 네가 잘난 거 인정한다. finish 끝마치다. avoid는 피하다야. 뭐뭐 하는 걸 피하다. 했던 거. 어, fast. suggest 제안하다야. 뭐 하는 거. consider 뭐 하는 걸 고려하다야. 고려하다는 뭐지? 그러니까 생각하다야 뭐. 난 이거 때려치는 걸 고려한다. 때려치려고 생각한다. 뭐야? 앞으로 할 것 같기도 하지. 그래서 헷갈리는 건 있어.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거와 생각하는 걸 좀 병합을 시킬 필요 있어. consider는 ing만 쓰거든. deny는 거부하다야. 뭐 하는 걸 거부하다. resist 저항하다. practice 연습하다. postpone 뒤로 미루다. 뭐 하는 걸 미루다. put off 있지. 이것도 미루다야. postpone put off. quit 그만두다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resist도 여기 있었구나. 이건 다 ing. 나머지는 to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stop이라는 건 둘 다 쓰기도 하고. practice 연습하다. protect는 뒤에 to나 ing 둘 다 못 써. 그냥 명사만 쓰면 돼. protect 명사. 이렇게만 돼. 뭐를 보호하다, 누구를 보호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바로 묻는데 바로 대답한다. 이것은 이제 실력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생각할 필요도 없지. 예문을.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는 고민하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돼. 그래서 좋은 질문이지. 동사 다음에는 다 to나 ing 중에 선택해서 쓸 수 있나요? OX. 이걸 쓸 수 있는 동사도 있지만 명사만 쓰는 동사도 있다는 거지. 그거는 왜 그렇다? 그냥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용이. 자, 그래서 이건 ing만 하는 거야. 즐겨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전통 댄스를 즐긴다지. ing 붙었네? 댄스가 신나게 해주니까 ing야. 열정적인. 댄스 공연을 즐긴다는 거지. 타워 앞에서 이런 걸 즐겼다. 재미없는데 이런 거. 막 탈춤 이런 걸 건데. 자, 그 다음에 공연이 끝마친 후에 descend는 내려오다야. ascend 써도 될까? 이건 올라가다야. 그래서 ascendant는 조상이고 descendant는 후손이 되는 거야. 자, 전치사 필요 없다. 바로 타는 거니까. 내려왔대. 여기 ing 썼네. 왜? 분사 구문을 쓴 거야. 벽을 따라오면서 따라가면서 내려왔다. 자, 콤마를 써줬지? 이거 뭐 동사 쓴다고 콤마를 쓴 게 아니거든. 만약에 이제 동사를 썼어. 그럼 콤마를 꼭 써야 되나?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 써주면 고마운 거지. 근데 좀 지저분하지. 그지? 써주면 지저분하지. 하지만 끊어주니까 고마운 거지. 똑같은 말인데.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은 게 병렬이 아니어도 이렇게 콤마는 좀 의미상으로 이렇게 끊어줄 수 있는 거야. 분사구문이라 그래. 안 써도 상관없어. 보통은 이렇게 쓰고 분사구문이 ing 나오는 게 있고 ing 쓰고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는 구문이 있어. 자, 어느 쪽을 콤마를 더 써주는 게 더 좋아 보여?
자, ing를 뒤에 쓰는 거에 이렇게 콤마를 써줄까? 얘도 써줄까? 자, 직접 한번 확인해봐.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콤마를 쓰고 다른은 좀 콤마를 잘 안 써. 힌트는 여기에 있지, 그지? 자, 뭐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건 사람이 스타일이 문제니까. 자, 남산에서 내려왔고 결국에는 I found myself. 주어랑 같으니까 셀프지. Back in the place. 돌아왔다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이 돌아온 거를 발견했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 where가 위치가 또 생각을 해봐. The track had all begun. 여기 또 had pp 썼지? 자, 이렇게 had pp를 썼어. 자, had pp 쓰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한 세 가지 정도가 주로 쓰인다고 그랬지? 그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이제 과거 완료 쓰는 거. 하나는 뭔가 과거보다 이전에 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 그지? 과거보다 이전에 했었다 이런 거. 그리고 그냥 한 문장인데도 과거 완료를 써. 이거는 과거에 끝난 일이라는 표시를 하려고 쓰는 거지. 이때는 과거를 써도 되는데 굳이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자, 지금 상황에는 과거 완료를 썼어. 왜? 여기는 과거, 이거는 먼저 일어난 일. 이걸 표시하려고 이렇게 쓴 거야. 1번의 경우처럼.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걸 발견했고 그 트래킹 걸어가는 것이 시작했던 장소 이렇게 되지. 뭐가 먼저 일어난 거야? 시작을 먼저 해야겠지. 그리고 돌아와야겠지. 그래서 과거 완료 쓴 거야. 현재 완료도 안 되고 과거를 써도 되지만은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더 일반적인 문장이야. 자, 왜 where일까? 위치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겠지. 자, place를 뒤로 넣어 보면은 어떻게 들어가? 주어 시작했다. 뭘 시작했어? 이걸 집으면 그 자리를 시작했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은 목적어가 필요한 것 같지만은 말이 안 맞지. 그럼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 뭐 in the place든 at the place든 전치사 필요하겠지. 그래서 전치사가 있으면 답은 뭐야? 위치가 되는 거. 전치사를 없어서 써줘야 될 때는 관계부사 where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in which든 at which든 where든 이거 중에서 써라. What an experience. 아, 참 좋은 경험이었다 이 말이지. 느낌표 간다. Though I was exhausted. 과거분사. 지쳤지만 끝에 트랙은 완전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지. 이건 형용사지? 꾸며주니까 부사. 이렇게 써야지. 자, 되게 좋았다. 자, 이런 말이야. 예, 끝인가? 네, 아이씨, 또 있어. 이 새끼 말 더럽게 많네. 자, 이건 오야 노란색 나온다. 이거 중요하다고 내가 표시해놨다. 자, 서술형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니까 또 외우더라. 자, 나는 많은 관점을, 많은 서로 다른 관점 형태들을 봤다는 거야. 이 여행에서. 여행은 보통 on을 많이 써. on a trip, on a journey, on vacation. 이래서 on을 주로 휴가나 여행을 많이 써. 전시사 문제에 나오면은, 이거는 at이나 in이나 이런 걸 쓰면 틀려, 그거는. 무조건 on만 써야 돼. 그냥 관용적으로. Today, so, pulses with modernity. pulse라는 뜻이 뭘로 돼 있어? 원래 pulse는 뭐야? 맥박 이런 말이지? 그래서 고동치다, 맥박이 뛰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는 뭐 고동치다 이렇게 할까? 자, 서울은 현대성으로 명사지. 현대성으로 현대적으로 이렇게 고동치지만 서울 그 도시벽이라고 그래? 뭐 한양 도성은 역할을 하고 있대. 자, 이거는 현대적이지만 뒤에는 뭐야? 과거적이다 이렇게 가야겠지? 고전적이다. 그래서 뒤에 것에 상기해주는 것이나 물건이나 사람이야. 상기해주는 것으로 이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뭐야? 자, 여기도 과거분사 썼고 여기도 과거분사 썼어. gone 가버렸지만, 자, 그러니까 가버린 과거지, 사라진 과거지만 잊혀지지 않은 과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사라졌지만 이제 어떤 상기시켜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나는 성취감을 느꼈다는 거지 지금. 자, for는 전치사지. 뭐 한 것. 자, 특이한 건 having pp를 썼어. 설마. 어씨. 자, 그래서 뭐에, 자, 나는 기분이 지금 성취감이 들었다는 건데 뭐 때문에 이런 데를 뭐 한 거야? 돌아본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자, 뭐가 먼저 일어났어? 성취감을 느낀 것과 돌아본 것. 어느 게 먼저 일어났어? 돌아본 게 먼저 일어났지. 그래서 여기다 과거를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쓸까? 돌아다녔다면 전치사니까 for. 돌아다녔다 어떻게 돼? 돌아다니다. circle, around 이런 개념으로 썼는데 전치사니까 뭘 붙여?
ing 이렇게 보이지? 그럼 돌아본 거. 이렇게 써도 되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돌아본 것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과거로 쓰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서클링 쓰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과거. 이렇게 쓰면 되나? 네. 이러면 되겠지만 그지? 이렇게는 말이 없지? 그래서 이거를 과거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동명사니까 동명사 과거는 어떻게 쓴다? 원래 과거는 had pp인데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have pp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have pp인데 ing를 붙여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having pp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for having circled 이렇게 되는 거야. 돌아다닌 거지. 그래서 circled around 뭐 이런 말 쓰고 such remarkable sight 이렇게 되겠지. 그런 멋진 역사적인 장소들을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soul을 써도 될까? soul 써도 돼. such 써도 되고 soul 써도 돼. 자, 그렇게 됐고 이제 문제 보면은 근데 진짜 가야 돼요. 자, 내가 이거를 딱 3분 만에 마무리를 합니다. 자, 3분. 자, 이거는 콤마 찍혔고 선행사 있어. 그러면 which 단수니까 is, be known as 이렇게 쓰겠지. 그다음 이거는 with 목적 분사구문이지. 자동사고 진행이니까 목적어 standing along 이게 뭐야? it야? 그럼 시장 도로니까 이치네. 이걸 가리키면 되어야겠지만 enjoyed 이렇게 되겠지. 지어진 하니까 reconstructed 이렇게 되겠고 there were from which지 거기로 붙으니까 from which 주어가 단수니까 rises. 자, raise 안 되지. 이건 올린다고 rise 자동사 써야 돼. enjoyed watching excite Ting performance지, energetic. 그 다음에 손이 시렵네. 날 추워졌다. 분사구문이지. 자, followed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과거동사 and 과거동사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following. I found myself고 where였지. From at which나 in which 쓰거나 where. Had begun. What. 그 다음에 exhaust. Teed고 absolutely가 되겠지. 서울이니까 it's gone but not forgotten. Having circled 이렇게 되겠지. 끝인가? 네.